나도 또 하나 나왔어. 이거 진짜 혼나네. 어떻게 이렇게 자주 안 먹을 수가 있지? 자, 같이 봅시다. 지난번에 3-2 있잖아요. 그거 채점 안 했으니까 채점 밑에만 조금 더 볼게. 그럼 그린만 좀 더 볼게. 얘들아, 그린 밑에 그린. 지난번에 뭐 했지? 무슨 책 했지? 레드 앤 옐로 했지? 근데 여기 맥도날드 레드 앤 옐로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 책이 뭐라고 나왔어요? 식욕이 돋는다 그죠? 어우, 좋습니다. 그 다음 밑에 그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 보면 지금은 34쪽입니다. 34쪽. 자, 우리 귀염둥이. 그래, 준영이가 말했는데. 자기가 귀여운 줄 알아. 진짜. 귀염둥이 이렇게 바로 쳐다보네. 자, people think,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Cool colors. Search is가 지금, 아, 맞다. 복수부터 하니까 줘보세요. 복수부터. 주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왼쪽 귀염둥이 물어봅니다. 자, 빈 다음에 인벤티드가 나오면 이런 거 무슨 태? 수동태라고 하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발명되다,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be enjoyed는 무슨 태? enjoyed는 그것도 수동태. 해석은 어떻게 되지? 즐겨지다. 즐겨지다. accident가 이런 뜻이 있어. 무슨 뜻이야? accident. 뭐라고? 사고. 사고란 뜻인데. 우연. by accident는 무슨 뜻? 우연. 우연이란 뜻인데 너무 잘했어. 아니 우연이야. 너는 그대로 써야지. 초성만 쓰면 어떻게 봐. 너는 써야지. 너는 무슨 초성만 쓰면 앉아 있을 수 있지. 제가 다음에 which you that은 이름 뭐다? 관계대명사. 해석은? 뭐뭐하는 명사. 뭐뭐하는 명사. 그 다음 to 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to 부정사요? 투 동사. 투 동사는? 뭐뭐하기 위해서. 그 to is 무슨 뜻이야?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 I live to eat. 나는 먹기 위해 산다. 혹은 I eat to live. 살기 위해 먹는 거야. 너네 먹기 위해 사니 살기 위해 먹니? 살기 위해 먹어. 먹기 위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살려고. 먹기 위해 사는? 나 먹기 위해 사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너네? 살기. 다들 되게 되게 막 이렇게 막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엄마가 이렇게 좀 차려주시면. 그거는 그거 아니고. 그건 너네 오빠야. 그래. 준영 이거. 준영 약간 느낌 미식가 느낌인데. 아니야? 뭐가요? 미식가. 반찬 투정이 한다 안 한다.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다 먹는다. 먹긴 먹어. 먹긴 먹는데 투닥투닥 마음 뱀 나오겠네 하면서 먹지? 아니야. 오늘 전 점심 메뉴 먹었는데. 제육이랑 오징어 젓갈이랑. 너 젓갈도 먹냐? 네. 우와, 야 너 입맛이 완전 어른이다. 젓갈을 먹는다고? 젓갈. 어? 너 젓갈 먹냐? 응? 젓갈 안 먹지. 어린이들 젓갈 잘 안 먹지 않냐? 얘는 입맛이 완전 어른이네. 제육도 먹어? 네. 제육 맵잖아. 제육에 있는 고기만 골라 먹으니까 양파랑 뭐 같이 먹습니다. 먹는데요? 네? 같이 먹어. 와, 쟤는 진짜 곧 있으면 이제 소주랑 같이 먹겠다. 먹는데요? 네. 저는... 대단하다. 젓갈 먹는 어린이는 난 진짜 처음 본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밥을 빌려서. 그건 우리 아빠잖아.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젓갈이. 너는 뭐 먹니? 저요? 소세지죠? 점심이요? 아니 뭐 그래, 너 점심 뭐 먹었어? 점심이요? 엄마가 차려주셨어 일단? 아니요, 학교에서 먹었는데. 오늘 학교 갔어? 응? 은천은 학교 가요. 아, 그렇구나. 너는 어디서 먹었어? 집에서? 집에서. 너는 어디서 먹었어? 저요? 뭐가? 집에서 먹었어. 점심이야? 집에서. 아 근데 엄마 일하시는 분. 아, 엄마 일하셔? 네. 어떻게 점심 어떻게 먹어?
음식이요? 원래 항상 엄마가 차려주실 거야. 아, 진짜 엄마가 진짜 힘들겠다. 일도 하시고 막 점심도 차려주고. 와,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엄마 집안일 네가 다 시키잖아. 넌 뭐해, 엄마? 너 뭐 무슨 뭐 분리수거 해야 돼? 나 해야 돼. 분리수거 해. 뭐 1년에 한 번 하겠지 뭐. 1년에 한 번 아닌데. 그럼 뭐 음식물 매주 화요일. 음식물 쓰레기 버려 안 버려? 버리는데요. 매일매일 동생이랑 저랑 함께 번갈아가면서 버리는. 청소해야 돼. 청소 좀 하는데. 뭐? 하루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청소도 안 한다. 야 되게 좋다. 저 오빠 되게 멋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얼굴이 짱이다. 넌 나중에 그 남편을 만났어. 남편 만났어. 아, 결혼 안 할 거네. 똥싸 올린 애. 너 같은 애들 제일 먼저 하잖아. 평생 못했어. 평생 못했어? 아, 못해서 드리고요. 아, 뭐? 저 엄마한테 건데요. 너 못했어 아니야? 아, 지금 못했어. 지금이었다면 전에. 아니, 못했솔로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솔로였다는 거잖아. 옛날엔 못했솔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못했솔로라고? 네? 지금 다 잘 이해를 못하니? 아, 됐어. 너도 못했솔로잖아. 네. 너도 못솔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왜 못솔 파티를 해야 돼? 아, 정말. 너 고백 해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럼 고백 받아본 적 있어? 네. 아이, 아, 어이, 어이. 너 거짓말하고 너 이제 너 코스 한다. 고백 받아본 적 있다고? 네. 아 유치원 때 빼자. 솔직히 인간적으로. 유치원 때는 안 돼. 그럼 초등학교 못 하겠네. 네. 못 하겠네. 2학년 때. 자 이름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 이름이요? 어. 까먹었어. 아니 진짜 까먹었어. 야. 뭐야. 저봐. 아니 근데 처음 본 사이였어요.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사랑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 두 번, 세 번 봤거든요? 어. 그래서? 근데 이름을 안 말해줬어요. 야, 이름을 안 말해줬는데 좋아하는 걸 했다고? 네. 두 번, 세 번 봤는데? 네. 네가 어디, 뭐, 왜? 몰라요. 어, 매력,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 그 준영이 아니네. 너 고백 받은 적 있어? 네. 아, 얘네 왜 이렇게 오늘 거짓말 파티니? 아, 진짜 왜 엄마한테 유치원 때 진짜 말해? 아, 유치원 때 빼잖아. 유치원 때 빼야지. 이 녀석아. 아, 유치원 때 빼야지. 선생님 그걸 갖다 오셨어. 야, 나는 겁나 많이 받았지. 거짓말 같아. 나는? 야, 나는 겁나 많이 받았지, 진짜. 얘 딱 봐도. 선생님 못할 거예요? 야, 니네, 야, 못쏠들. 얘 진짜 내 앞에서 까불지마라. 선생님, 장난, 여자친구 진짜 많았었다. 그래. 그러면 많이 사귀고 많이 차여본 거네. 한 번 밖에 아니잖아요. 살면서 한 번도 안 차였다. 그럼 선생님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 그럼 다들 이제 아 너 안 되겠다. 야, 저 가. 다 차였어요. 야 보소. 너 거기 바람 좀 있어? 아니요. 있는 없어요. 너 초등학교 유치원 때 빼라. 네. 아 준호도 궁금하다. 근데 우리 오빠 거의 다 빼는데. 너네 오빠는 귀여우니까 거의 다 빼만 해. 우리 오빠 왜 귀여워요? 호재 귀엽지? 아니. 호재 딱 봐도 귀엽게 생겼잖아. 왜요? 아 너도 귀여워. 왜 귀여워? 언니는요? 언니도 어? 언니도 귀엽지? 언니가요? 아 귀엽지. 자 일단 바이 아이엔지 무슨 뜻일까? 바이 아이엔지. 아 너무 함으로 써. 바이 플레인. By plane. By plane. 어. 게임하고. 오. 그래도 괜찮아요. 그 by riding. By riding. 뭐야 쓰므로써.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however 무슨 뜻? However 무슨 뜻? 요시. 받으세요. 오 있습니다. 아 이거 지난번에 다 했구나. 그치? 다 했지 그치? 네 다 했을 거야. 정말로? 야 밑에 세 번째 줄은 아닙니다. 봐보세요. People think of 뭐요? People think of 뭐요? 네. 세 번째 줄 think of 동그라미 think다. 얘들아
너네 이런 얘기 들어봤어, 복수노트. 띵크는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다. 생각하다인데, 띵크 다음에 오브가 나오잖아요? 띵크 다음에 오브가 나오면 간주하다는 뜻이야. 간주하다. 오케이. 간주하다. 뭐뭐로 간주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우리 준호를 모쏠로 간주하고 있어. 할 때, I think of Juno as. 아, 뒤에 as도 써줘야 돼. as, 모쏠. 이런 식으로. as, 이런 식으로. 아, 다들 모쏠이요? 네. 네. 그러고? 아니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서 뭐 안 믿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인기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죠. 그때 대략 몇 명이었어요? 어? 대략. 아, 우리 집으로 그때 막 전화 왔어. 근데 했는데 해는 없었어. 그거 저 집 전화. 집으로 전화 그렇게 왔어요, 저는. 아, 진짜. 아, 피곤하고.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로. 중학교 때는 발렌타인데이 알아? 네. 네. 그거랑 그때 발렌타인데이 때.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 아니.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네. 화이트데이 때. 아, 지금 이만큼? 어떻게 먹었어요? 다 먹어서 뚱뚱해졌어요. 야, 어디가 뚱뚱하냐, 엄마? 하나 뚱뚱한데 하나도 없는데. 오늘도 엄마 헬스장 가서 갑바 운동 엄청 하고. 이만큼 왔으면은 진짜 어디에도 다 버렸지 뭐. 나 캔디 좋아하지도 않는데 다 캔디 다. 아, 지겨워 이번에 인기 진짜. 너 지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네. 야, 너 지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네. 네, 이걸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내가 찾는다. 자, 아무튼 보세요. 사람들은 think of green.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냥? 사람들은 초록색을 뭐로 간주한다? 네이처가 뭐야, 사람들? 아니, 진짜 네이처, 자연, 네이처 모르니? 자연과 freshness, 신선함의 색깔로 생각하는. 그래서 왜 초록색이면 막 그 친환경 이런 느낌 나잖아. 지금 머리 이거 초록색이거든. 그치? 그 다음에 this, 이것은 makes it the color of healthy. 해석해봐, 이거. 이것을 뭘로 만든다? 어, 건강함의 색깔. 그리고 green food로 만든 거야. 그래서, so, 그래서 green은 is used 동그라미, is used 동그라미. 이건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는 거야? 사용되는 거야. 그렇지, 어디서? 레스토랑. 레스토랑에서, 그치? 뒤에 that 동그라미, 앞에 있는 레스토랑 꾸며주세요. 꾸며줬니? 자, that 이름 뭡니까? 관계대명사고. 어떤 레스토랑이야 그러면?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 파는 레스토랑. 뭐뭐 하는 레스토랑. 오케이, 됐지? 오른쪽 1번 정답 뭡니까? 뭐야? 1번? 어, 1번을 지금 가시죠. 1번, 1번이고 2번에는 however,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됐지? 3번에 ff야. 맞은 사람? 다 틀렸어? 3번에 ff. 뭐야? tf라고 써. 야, 1번 넘어. one color는 사람들을 feel calm. calm, calm이 뭐야? calm down. 차분하게 맞는데. one color가 사람들 차분하게 맞니? 그럼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 원 컬러는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드는 거 아니야? excited 어떻게 만드는 거야? 신나게 만드는 거지. 예쁘네. 오케이? 준영이 2번 해석해봐. 3번 2번. 3번이 2번. 어, 레스토랑, 식당들은? 식당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초록색. 사용 안 하니 얘들아? 사용하죠, 그죠? 그 다음 4번에 many fast food고 밑에는 more food입니다. more food. 위에는 fast food, 밑에. 얘들아, 그 yellow 있잖아. yellow가 사람들 더 많이 먹게 만든다며. 그치? more food. 넘겨보세요. 너네 혹시 미슐랭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에요. 미슐랭 처음 들어봐? 네. 아니요.
여기 지나가다가 식당들이나 이렇게 레스토랑들 가면 미슐랭 1스타, 미슐랭 3스타 이거 있거든? 그거 붙어있으면 무조건 맛있는 데 무조건 맛있는 데 근데 1스타는 뭐냐면 그 지역이 근처에가 있으면 한번 가볼 만한 식당 그치? 3스타는 뭐냐면 그 레스토랑을 위해서 그곳으로 여행 가볼 만한 식당 진짜 맛있다니까 3스타 한국에 3스타 몇 개 있을까? 하나 두 개 있습니다 한국에 3스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뭐 신라 호텔에 무슨 뭐 한 끼에 50만 원이야 50만 원이면은 안 마실 수가 없지 않을까? 양심 그치 양이 진짜 얼마나 4명이서 먹으면 200만 원 양이 얼마나 그건 나도 안 먹어서 그러지 내가 그거 뭐 먹고 있을 거야 잠깐 부자인 어? 부자인 부자 아이 부자 부자 안 먹었어 아무튼 그 이건데 이 미슐랭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무슨 회사였대? 했잖아 해석해야잖아 타이어 회사였어 근데 야 타이어 회사가 왜 맛집을 만드냐고 맛집 가이드북을 왜 만드냐고 좀 이상하잖아 왜냐면 사람들이 맛집을 다니려면 다 운전하겠죠? 그럼 타이어가 빨리 달겠지? 그래서 타이어를 더 빨리 닳게 하려는 용도를 맡을 거야 그럼 타이어 더 살 거 아니야 봅시다 그 외국에는 미슐랭 이거 미슐랭이거든 타이어 쉽게 달아요 뭐라고요? 타이어 많이 타면 쉽게 달려지 많이 타면 자 봅시다 We are in the Michelin Guide 우리는 뭐다? 미슐랭 가이드에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미슐랭이고 원래 얘가 미슐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진서 해석해보세요 It gave us three stars 좋았다 어. 우리에게 별 세 개 별 세 개를 준 거야 그럼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식당 그 셰프들 있잖아 네. 이 사람들이 별 세 개 받았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두 개로 떨어지잖아 막 자살도 하고 그래 너무 슬퍼서 자 우리 준영이 해석해보세요 유명한 레스토랑은 식당은 뭐야? 마이티 몰라? 어 마이티 한번 써보세요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이하고 마이티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자 알려주십시오 뭐뭐 일지도 모른다 메이하고 마이티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알았지? 메이하고 마이티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너네 선생님 봤을 때 나 부자 같아 가난할 것 같아 가난할 것 같아 그러면 너 내 통장 본 적 있어 없어? 없죠 그 추측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he might be poor 통장이 없을지도 아니야 poor 가난할지도 모른다 오케이? 야 내가 딱 봐도 부자처럼 보이지 않니? 아니요 아니? 너무하네 거짓말이 자, 그 다음 해보세요. 또. 해봐, 빨리. 유명한 식당은? 아마도. Say something like this. 무언가를 말할지도 모르는데, like this. 이것처럼. 오케이. 아, 해석 잘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 여기. 이쁘니? 해석해보세요. 지가 이쁜 줄 알아. 아마도 너를 생각하게 만든데 that Michelin is a famous chef 요리사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르지? 근데 미슐랭은 요리사가 아니죠? 오른쪽이 그 뚱뚱이 뭐야 여기 오른쪽에? 얘가 미슐랭입니다 오케이? 자 친살 친살 해봐 야 버터 같은 거 뭐 있습니까? 하지마 버터 같은 거 있어. However, 따라해보세요. However. But. 같은 뜻이야. 해보세요. 그러나 이거 안드레. 안드레 미슐랭은. 미슐랭은 사장 타이어 회사의. 사장이었다. 뭐라 불리든. 미슐랭이라고. 그렇지.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주영이.
그는?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뭐 하도록? 여행을 하도록?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기를 원한 거야. 이해되니? 자, 소데스에다가 별표 한번 쳐보세요. 소데스에다가 별표 한번 쳐주시고 여기 잠깐 보세요. 자, 3번. 요 정도 알면 너네들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아, 우리 진설 잘 드셔야 돼. 얘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신범입니다. 알았지? 자, 소대. 무슨 뜻이냐면, 얘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뜻입니다. 우와! 야,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냐? 뭐뭐하기 위해서? 투. 오! 투 다음에 동사 쓰면 얘 뭐뭐하기 위해서 같은 거죠. 둘 다. 아니, 집중 말고. 자, 집중. 얘 뭐뭐하기 위해서고 얘 뭐뭐하기 위해서죠. 차이점을 알면 너네들 천재야. 얘네 둘의 차이점은 뭘까? 차이점을 알면 너네들 천재라고. 아니, 투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소데스 굳이 쓰냐고. 길어 죽겠는데. 왔어. 에이씨. 아. 자, 힌트. 이게 힌트입니다. 저게요? 응. 이해를 못하면. 아하. 봐봐. 투 뒤에는 동사만 쓸 수 있어. 소데 뒤에는 뭐 썼어? 주어, 동사를 썼잖아. 오케이? 봐봐. 밥 먹기 위해서 하면 to eat입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To eat. To eat. 무슨 뜻? 밥 먹기 위해서. 내가 밥 먹기 위해서 하면 so that I eat. 입니다. 이해 안 돼? 아니요. 자, 책을 읽기 위해서 시작. To read a book. 책을 읽기 위해서. 네, 그녀가 책을 읽기 위해서 시작. So that she reads a book. Reads a book. So that she reads a book.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이해되니? 따라하세요. So that. To. 두 개가 같은 뜻이지만 쓰임이 다르죠? 요런 게 진짜 영어야 지금. 알았냐? 그동안 So that 그냥 넘어왔어. So that 진짜 많이 나왔어. 자, 적어보세요. 너는 책 많이 읽어? 아니요. 준영이 책 안 읽어? 많이 읽진 않은데 읽지. 최근에 읽은 책 뭐 있어? 요즘에요? 최근 책. 제목이요? 어. 많은 책 읽었을까? 뭐. 웹툰 읽었을까? 진서는? 최근에 뭐 읽은 책 없어? 소설책 읽다가 저 매주 토요일에 도서관 가거든요. 아 진짜? 네. 오, 누구랑 가? 저는 혼자? 동생이, 아 네. 동생이랑 가는데 각자 따로 가요. 와, 어디 여기 이 근처에 도서관 어디? 이 근처 가요. 그러면? 더 가야 돼. 저기? 그 부산 쪽에 쭉 가면 나와요. 동생이 좋다고 그러면 동생이랑 네. 아, 그래서 빌려오기로 해? 네. 아 좋네. 너는? 뭐가? 최근에 읽은 책 뭐 있어? 최근에 읽은 책? 저 그냥 집에서 읽는 책인데요. 누가 그녀의 머리를 먹었을까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웹툰 뭐 이런 거? 네, 안 봐요. 우리 집에 웹툰 안 봐요. 안 봐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책을 예전에 근데 어릴 때는 좀 많이 보지 않았어? 어릴 때? 그때는 진짜 많이 봤어. 진짜 많이 봤어. 3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 이제 독후감 써야 되니까. 아 그건 약간 매일 봐야 돼. 그건 좀 약간 비자발적으로 읽는 거네. 네, 근데 매일매일 그때도 읽었죠. 오케이, 알았어.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소대 동그라미. 소대 동그라미 뭔 뜻이라고? 소대? 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그가 여행가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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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위해서 했겠지. So that he could sell more tires. 니까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뭘이니까? 어? 그니까 타이어를 더 많이 팔려면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가는 거야. 그치? 누가 찾을 게 이제? 어 해보세요. So 그래서 가나?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공짜 프리가 공짜입니다. 공짜 가이드북을 줬어. 됐니? 자, 그 다음. 근데 요즘에 이게 너무 권력화돼갖고 예를 들어서 미슐랭 스타 3 주면 진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것 같아요. 권력화돼갖고 그 선정하는 심사위원 있지. 얘네들이 뇌물도 많이 받아. 그래서 주고 막. 그치? 그런 날이 있어. 자,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어떤 책에는? 응. 정보가 있다. 대열이 무슨 뜻이야? 거기에는 뭐 있어요? 거기에는 정보가 있었다. 어. 주유소, 어. 호텔, 그리고 식당에. 아,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었나 봐. 그 다음 주정이? 그거 안 냈어요. 네? 네? Became popular. 인기. 어, 그치. 유명해졌다. 그치. 야, 이번에 숙제 어땠어? 많았어? 적었어? 어, 괜찮아. 괜찮았어? 설마는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 주세요. 사람들은 좋아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번 보세요. 사람들이 식당에 대한 정보를 좋아했지. 그래서 2번에 3번이 정답됐어. 그래서 그 리뷰어들의 팀이 was created 밑줄 was created 이게 무슨 뜻이야? 만들어?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졌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rovide 데모카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뭐 하기? 위에서. 그래서 아 선생님이 근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true 동사 나오면 뭐만 무조건 뭐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그중 하나만 알려줘봐 지금. 알았지?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훨씬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됐지? 자 그다음 3번 뒤에 보세요. 누가 할 차례야? 진성가? 그치? 어. 방문했다. 어. 식당. 뭐처럼? 손님들처럼. 어 그냥 손님처럼 가서 먹은 거야. 그랬더니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미슐랭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이 순대국밥을 먹어봤자 얼마나 맛있다고 느끼겠어, 그죠? 그리고 어떤 외국인이 와서 홍어? 너네 홍어 먹어봤냐, 홍어? 맛없어요. 뭘 맛없어? 맛있지 뭐. 홍어 먹어본 적이 없어. 홍어 먹어본 적 없어? 먹어본 적 없어. 되게 많아. 그럼 너네 그 해장국 먹어봤냐? 네. 해장국. 먹어본 적 없어. 아니 불닭볶음면 먹어봤냐? 먹어봤어. 외국인이 그거 보면 맛있다고 느낄 것 같고 우린 맛있잖아. 네. 그치? 응.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주관적이야. 그치? 불닭볶음면 먹어봐라 빼! 막 이러겠지. 맛있는데 그치? 잘 보세요. 그리고 4번 뒤에 4번 뒤에 end. 그리고 그들은 어? 평가했다. 응. 그들을 뭐와 함께? 결정제와 함께. 그렇지.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This was a beginning. 이것이 미슐랭 가이드의 beginning보다 시작이었어. 되니? Now, 지금은 the 미슐랭 가이드가 is considered 네모칸. 어, 오늘 안 나온다 했다. 그치? is considered 네모칸. 자, 봐. 얘들아, consider 무슨 뜻입니까? 어? 얘랑 똑같지? 간주하다. 여기다. 오케이. 근데 is considered 하면 무슨 뜻이야? 여겨. 여겨? 지다. 그럼 얘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입니다. 여겨지다. 수동태. 오케이. 수동태. 여겨집니다. 여겨집니다. is considered 하면 여기다가 아니라 여기다. 얘들아 우리 그 문법도 중요하지만 리딩 안에서의 문법도 중요합니다. 얘 더 이상 더 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다 이렇게 계속하면 돼. 오케이? 그럼 뭘로 여겨졌니 얘들아? 지금은 미슐랭 가이드가 뭘로 여겨졌대? 세계의? 최고의 안내소. 안내소로 여겨진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거 한번 보여주면 선생님 얼마 전에 갔던 이제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왜? 졸려. 졸리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재밌게 수업하는데?
거기가 없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여기야. 강민철 웨스턴에 있는데 이게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 써 있어. 보이지? 이거 봐. 빨간색 써 있잖아. 보이지? 빨간색 써 있단 말이야. 보이지? 이런 데 찾아가면 그냥 맛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점이 있어. 서울에 있는 미슐랭 가이드 있잖아. 전부 다 스테이크랑 파스타 파는 것도 없어. 파스타? 아니지. 솔직히 생각해봐. 한국 음식 중에 맛있는 데 얼마나 많은데. 너 갈비 맛 없어? 이런 데는 미슐랭을 줘야지. 그렇지 않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막 맨날 무슨 스테이크 파스타가 진짜 음식이야? 파스타. 밥 파스타? 스테이크랑 음식 찾는 사람들 다 있어. 이게 여기 심사위원이 다 외국인이어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맨날 다 보면 전부 다 스시집도 미슐랭 엄청 많아. 스시가 뭐죠? 스시 그 일시 그 초밥 초. 아. 다 그런 거 전부 그런 거. 다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에이씨. 솔직히 순대국밥이 훨씬 맛있지. 순대국밥. 아 순대국밥. 훨씬 맛있지. 어 너 순대국밥 좋아해? 안 먹어봤는데. 네? 저도. 야, 안 먹었는데 왜 맛있대? 식당은 안 했어요. 솔직히 곱창이 더 맛있지. 아쉬워요. 탔어요. 야, 곱창도 맛없다고. 탔어요. 야, 그럼 닭발은? 닭발은 안 먹어봤어요. 아쉬워요. 근데 엄마가 엄청 맛있대요. 안 먹었어요. 아니, 준영이 더 맛있는 건데. 뭔데? 근데 맛있는 거 고르기가 어렵다. 아니, 네가 맛있는 거 뭔데? 저한테 맛있는 거? 어. 고기요. 무슨 고기? 항정살. 아니 그건 누구나 다 좋아하지. 항정살은 맛있지. 어제 주도 좀 항정살? 삼겹살 아니야? 또 상주 항정살이라고 하네. 너는 맛있는 거? 다 맛있는데. 이렇게 하자. 버거킹 있어? 네? 김치찌개 있어. 자, 뭐도 맛있어? 김치찌개. 오, 주죠? 오케이, 너한테 물어봅니다. 피자, 피자. 슈림프 올라가. 그 피자가 맛있어? 아니면 된장찌개 맛있어? 두근 피자죠. 와씨. 와씨. 또 칼국수, 파스타. 뭐가 더 맛있냐? 칼국수. 아 진짜? 너 지난번 파스타라네. 근데 솔직히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더 맛있긴 해. 아 그래? 파스타. 넌 파스타? 쟤 알죠? 완전 미국인 맛이네. 미국 가서 한번 살아봐야 돼. 나도 예전에 파스타 좋아했거든? 미국 가서 완전 바뀌었어. 파스타 입도 안 돼. 햄버거 입도 안 돼. 맛없어요. 아 너무 질려 진짜. 맛없어요? 맨날 햄버거에 파스타 먹으니까.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 아 미국에 그거밖에 없어. 미국 음식. 집밥 먹으면 되잖아. 김밥 뭐 없어요? 김밥? 집밥이 뭐. 집밥이 어디서 미국인데?